지금 몇 시? 루시 이야기 들을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친구를 부르는 케이크! 다 함께 놀아봐요, 신나게 즐겁게! 캐리치비! 이제 새 집 정리도 다 했고 배가 고프니까 점심이나 먹어볼까? 나나나 오, 맛있는 스파게티에 생선에 과일에 채소까지! 냠냠냠 잘 먹겠습니다! 아, 혼자 먹으려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잖아! 아, 친구들을 초대해볼까? 따란! 요 현수막을 붙이면 이걸 보고 친구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겠지? 따란! 아, 이제 기다려봐야지. 아, 이게 뭐야! 친구는커녕 개미 한 마리 안 보이잖아! 아, 어떡하지?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외로워. 이젠 할머니도 안 계시고 평생 외톨이였던 난 친구 사귀는 방법도 모르잖아. 루시야, 루시야. 혹시 이 할미가 없이 혼자 지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요 할미가 준 일기장을 펼쳐보거라. 네가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적혀 있을 게다. 그래! 할머니 일기장! 내가 요걸 왜 생각을 못했지? 자, 보자. 여기 목록에. 오! 있다, 있다! 친구 사귀는 방법 16페이지. 오! 16페이지 좋았어. 친구를 사귀려면 케이크를 구하라? 이게 뭐야? 할머니, 실망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을 게다. 좋아, 믿어보지 마. 케이크를 굽는 방법 1단계. 앞집에서 빌린 버터를 반죽에 넣으시오. 앞집? 여기는 산이야. 앞집 가려면 사흘이나 걸어야 된다고. 아, 진짜. 어떡해, 가야지. 가자. 아, 힘들어. 오긴 왔는데. 어떻게 부탁하지? 나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에이, 몰라! 저기요! 어? 누구세요? 못 보던 사람인데. 아, 저기 제가 케이크를 구워야 되는데 버터가 없어가지고 한 조각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그 정도야 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아, 네, 저 여기 윗동산에 이사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 저기 저 동산 말하는 거구나. 어, 나 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힘들었지만 해냈어. 좋아, 그럼 버터는 됐고. 좋아, 두 번째 단계. 옆집에서 빌린 달걀을 가져오시오. 이게 옆집이야? 아, 진짜! 가야지 뭐 어떡해! 어? 여기? 닭장이 있는 옆집이잖아?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 아...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서성거리시오? 아, 안녕하세요. 저 요 위에 동산에 새로 이사 왔는데요. 저 케이크 구울 달걀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른 닭들이나 소중한 달걀인데 맨 입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 나무에다가 흙 좀 더 퍼서 날라다 주시오. 아이, 네, 알겠어요. 그 정도야 뭐. 흐잇, 흐잇, 흐잇. 다 됐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자, 달걀 얼른 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굽는다고? 벌써 입에서 침이 고이네. 나중에 한번 가볼까? 버터랑 달걀은 됐고 이제 케이크를 굽는 방법 세 번째는, 아, 그럼 그렇지. 동갑내기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서 우유를 구해오라고. 이거 케이크 굽는 법이 아니라 근육 만드는 법 아니야? 아, 몰라. 또 가야지 어떡해. 아,
이 집이 35번째 집이네. 제발 이번엔 뜻돌아 아이가 살고 있길. 저기요. 이것도 계속하니까 안 떨리네. 저기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나 여기 윗동산에 이사를 왔는데 내가 케이크를 구워야 하거든. 그런데 우유가 없어서 좀 빌려갈 수 있을까? 우유? 우유라면 우리 집에 엄청 많아. 잠깐만 기다려봐. 자, 요 정도면 될까? 우와, 네 덕분에 케이크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별 말씀을. 근데 너 진짜 성격 밝고 좋아 보인다. 나 나중에 너희 집에 케이크 먹으러 놀러 가도 돼? 당연하지. 꼭 와야 돼. 알겠지? 기다릴게. 슈! 짜잔! 다 구웠다. 루시표 레몬 케이크. 그리고 아까 그 아이가 놀러 온 데였으니까 포크는 두 개면 되겠지. 벌써 왔나 본데? 다 누구세요? 언니, 아까 전에 동산 위에서 케이크를 구울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달걀도 빌려갔잔슈. 온 동네에 달콤한 냄새가 진동을 하길래 나도 왔지. 오, 케이크 맛있겠다. 다음번엔 저희 집에도 놀러와요. 제가 진짜 맛있는 미역 케이크를 대접해드릴게요. 진짜 케이크를 구웠더니 친구가 이렇게는 많이 생겼잖아. 할머니, 이제 할머니의 지혜를 알 것 같아요.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친구들, 다음번에 루시 집에 케이크 먹으러 놀러와요. 안녕.